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36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2일 오전 11시를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LG화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죠. 자, LG화학이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뭐냐.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LG화학은 좀 이제 미끄러졌는데, 자, 포스코 케미칼에는 전혀 뭐 의미가 없는 기사죠.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이 납품을 하나, LG화학이 물적 분할한 회사에 납품을 하나, 결과는 똑같고, LG화학이 배터리 물적 분할한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더 크게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면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그래서 이제 강한 흐름을 시장과 이제 연관해서 볼때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배터리, 자, 내일이죠. 자, 22일 배터리 데이예요. 자, 이 배터리 데이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조금 휘청일 수 있겠다. 저는 그때가 사실은 주요 이제 매수 기회라고 일단 어느 정도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 자, 2022년까지는 배터리 데이 때 발표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이제 머스크 씨가 이제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할 사항들이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본인들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 그런 사항 그래서 대량 생산이 22년까지는 아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 지금 20년 말이에요. 자, 지금 22년이라고 딱 잡아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 22년까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생산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현재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를 한 가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공개를 할 것이라는 이제 시장의 예측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 씨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나소닉과 LG화학 그리고 CATL로부터 배터리 셀의 구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일단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셀 공급 업체들이 최대 속도로 일단 공급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사실 LG 화학이 이제 1위로 나아간 것도 이 파나소닉이 정말 이제 최대 속도로 공급을 해주길 바래서 이제 증설을 부탁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뭐 도요타랑도 해야 되고 알아서 좀 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LG 화학의 기회가 온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공급 업체들이 최대 속도로 공급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2년 이후에는 일단 상당 부족 배터리 셀의 부족이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단 이 친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제조에 대한 핵심 역량을 스스로 보유를 해야 한다는 어떤 강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거의 뭐을 아닌 갑 아닌 을뭐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를 해주지 않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도 이 배터리 셀에 대해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암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머스크는 좀 머스크 씨가 이제 본인들의 회사 직원들에게 일단 최대 실적, 테슬라 자동차 최대 인도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일단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라든지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이라든지 가장 이제 생산을 최대로 높게 유지하는 것을 조금 도와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아무리 이제 테슬라 데이 때 발표가 있더라도 저는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는 큰 별로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뭐 좋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하기에는 이미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빠져주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 우리 시장이 지금 빠지는 거에 비해 2차전지는 굉장히 흐름이 강해요. 지금 사실 이 지금 코스닥 분봉을 보시면 뭐 일봉이죠. 일봉도 보시고 분봉도 보시면 지금 사실 좀
시장이 좀 휘청휘청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져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증시가 막 그렇게 하락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기로에 접어들 수 있는 건전한 조정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어느 정도는 바라보지만, 결국에 지금 뭐 옵션 만기일도 남아 있고, 자,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테슬라데이 이후에 재료 선물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테슬라라는 주가가 빠져서 나스닥이 휘청이게 되면 결국에 강했던 우리 증시도 조금 휘청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좀 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저는 그래도 포스코케미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홀딩이지만 앞으로 좀 좋은 기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